자, 오늘 진도입니다. 418페이지 전세권의 소멸이죠. 1번 소멸 원인에서 우측에 1번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죠. 자,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 청구가 있는 즉시 전세권은 소멸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의무가 뭐죠?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2번 전세권은 소멸 통고 뭔가요?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뭐 하게 됩니까?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목적 부동산의 멸실이죠. 요거는 뭐 교재는 전부 멸실, 일부 멸실 나눴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좋아요. 자, 멸실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나 과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전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물론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뭐죠?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멸실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그때는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뭐할수 있습니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4번 전세권 물론 포기할 수가 있고요. 넘기셔서 전세권 소멸 효과죠. 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는 그다음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뭐죠? 동시인관계죠.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 안 해주면 전세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목적물을 반환 못 해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경매권인데. 전세권자에게 경매 청구권, 경매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전세권자는 자신의 의무를 선이행하든지 선이행 제공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행 제공.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 목적물, 집을 먼저 비워줘야 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 이행 관계잖아요. 그러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자신의 의무를 선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일부 전세권자죠. 자, 전세권의 목적물은 한필지 토지에 되는 건 아니고요. 한동의 건물에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가 있고요. 한동, 방한 칸에도 뭐할수 있습니까? 전세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부 전세권자의 경우에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배당순위 우선 면제권은 주어지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두 가지예요. 첫째,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 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두 번째,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요. 다만 그 경매 대금에서 무엇은요?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우선적 지위는 저번 주에 경매했던 얘기로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421페이지죠. 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또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그 부속물을 수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일단 전세권자는 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았고요. 부합되지 않았고 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등기 된 경우에는 그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상권자에게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전세권자에게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없고요. 또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다시 한번요. 부합되지 않았고 좀 빠진 게 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전세권자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았고요. 플러스입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조심할 것은 이런 이유로 부속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았어야 돼요? 부합되지 않았어야지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죠. 자,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필요비 상한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본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 문제네요. 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맞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물권적 성질을 또 경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다.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거죠. 2번.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권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X죠. 자, 누가 수선합니까? 누가 유지합니까? 전세권자가.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해야 되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네요. 3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맞죠? 꼭 현금일 필요는 없는 거죠. 2번.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왜 그럴까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러한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존속기간의 만료는 사건입니다. 시간의 경과잖아요. 사건이잖아요.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만료되는 순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소멸이 되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치죠.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임차권을 함부로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죠. 자, 넘겨줘서 2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돼요.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자 아직 점유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이 돼요. 1번.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X입니다. 자, 전세권은 기본적인 담보 물권적 성질도 있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 물권인 전세권은 종된 권리예요.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소멸하고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쫓아갑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2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채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전세 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 관계에 생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이다. X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절대권이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전세 목적물이 양도가 돼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소유자가 양수인이 이제 그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돼야 되므로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없이 전세 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여기까지 맞죠?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때는 그렇지 않는다? 아닙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건이니까 만료되는 순간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소멸돼야 되겠죠. 5번.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X입니다.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는 한 기존의 소유자에게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도 X고 이건 제가 저당권 할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담보 물권으로 왔고요. 유치권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자, 유치권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잘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규제 보시면 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죠. 그래서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기죠. 자, 어떤 채권이냐면 아무 채권이나 다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요. 계속 보시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면 이때는 유치권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성립되는 거죠. 규제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다른 말로 하면 반환을 거부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돈안 갚으면 못 돌려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고요. 유치권은 쌍방간의 설정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법정 담보 물권이 되는 거고요. 2번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서 담보 물권이지만 우선 변제권과 물상 대의성이 없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소멸되는 권리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었죠.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 순위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배당 순위가 주어지질 않아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목적물이 멸실돼서 점유를 상실했다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돼야 되므로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이에 반해서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종된 권리므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된다. 부정성. 채권 이전되면 유치권도 쫓아간다. 수반성. 또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이 효력이 미친다는 불가분성은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동시항변권과 비교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성립해서 성립권 목적물입니다. 자,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물건 또는 뭐죠? 유가증권. 따라서 유치권의 객체는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번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연 관계죠. 다시 말하면 모든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물건과 채권 간의 결연 관계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피로비나 유익비나 공사 대금 채권은 그 물건을 수리하고 그 물건을 개량하고 그 물건을 공사함으로써 발생한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입증이고요. 이에 반해서 임차 보증금이나 또는 권리금 또는 매매 대금은 임대차라는 쌍무 계약, 매매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인 것이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교재가 좀 까다롭죠? 그 다음에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점유라고 있다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유치권자 그 물건을 채무자에게 반환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간접 점유여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되지만 채무자를 뭐로 하고 있다면요?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반드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한 점유, 위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돼요.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상대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당권에서 자세히 할 텐데, 기본적으로 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에 물상대위가 인정되는데, 목적물이
멸실을 해서 없앴다면 유치권자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하게 되고 유치권이 소멸되어야 되므로 물상대위권은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당사자 사이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치권 효력입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면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해 주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유치권도 담보물권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경매로 인한 경락인 거죠. 자, 경락인에게 유치권자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니까.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돼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다.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경락인에게 거부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하고 이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고도 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유치 방법이 나오죠. 자, 부동산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 이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겠죠. 반환을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만약에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권이 있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우선 변제권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서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겠다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별채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도로 완제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요. 수취한 과실을 가지고 변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유치물 이용권이죠.
자,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고요. 또 채무자의 승낙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적지는 않겠지만 유치권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유치권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428페이지입니다. 이제 유치권자의 의무예요. 선관 주의 의무가 있다. 또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대여할 수 없고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측에 유치권의 소멸이죠. 일반적 소멸 사유 설명드릴 게 없고 2번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나옵니다. 일단 의무 위반을 했다면 채무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게 되면 유치권 즉시 소멸하게 되고요. 2번 채무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형성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이 되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죠. 다만 유치권자에게 뭐는 있습니까? 점유권은 있는 거죠. 따라서 침탈당했다는 사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소멸됐던 유치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유치권 소멸의 효과.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뭐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되겠네요. 자, 정년의 의미 403페이지의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번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번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 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X죠.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그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의 점유가 간접 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직접 점유라든 간접 점유라든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되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맞죠? 자,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뭐가 없어요? 우선변제권이 없는 거죠. 2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X. 2번이 답이네. 3번.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조심할 거 이거는 뭐죠? 형성권이 아닙니다.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유치권자는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질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